회덕 분기점을 지나서 신탄진 휴게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새벽이라 화물차들이 많습니다. 버스도 불을 안 켜고 막 달리잖아요. 우측에도 버스가 한 대가 시내버스인가 불을 안 켜고 달리는 것 같네요. 우측에 이거 신탄진 휴게소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게 시내버스 맞죠? 시내버스인가? 새벽이라 그런가? 시내버스가 맞는 것 같네요. 새벽이라 그런가? 이렇게 시내버스들도 고속도로에 달릴 때 아마 차고지 쪽으로 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불을 안 켜고 달리고 있습니다. 실내등 얘기하는 거예요. 고속도로 가끔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과속으로 달리는데 그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야간에 달리는 차들도 있어요.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쭈삣쭈삣 이렇게 놀래요. 놀래. 제가 볼 때는 실수로 이제 고속도로 진출이 기간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거든요. 그러면 좀 화나니까 자기는 이제 시야가 확보되니까 아마 안 켜는 경우가 있어요. 야간에는 항상 불을 켜야 하는 게 제가 맞다고 봐요. 근데 그렇게 안 켜고 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차들 상당히 놀래고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차선 변경하려고 신호 넣고 들어가는데 후방에 따라오던 차가 스텔스 차량이면 이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 차량이 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. 여기 신탄진입니다. 신탄진.